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아주 오래전 장터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던 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장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신기해서 정신없이 구경하기도 했던 바로 그 대장간. 이제는 보기 힘든 모습이 됐죠. 하지만 우리 전통 대장간의 맥을 잇는 젊은 장인이 보훈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까요? 위에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림이며 사진들의 소재가 됐던 대장간. 그만큼 우리 생활과 친숙했던 공간이라 할 수 있죠. 뜨거운 화로 앞에서 쇠를 달구는 대장장의 다른 이름, 바로 야장이라는데요. 전통 대장간의 맥을 잇고 있는 보훈의 장인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신라인의 기상을 품고 있는 3년 산성을 지나면 보훈 농경 문화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얼마 전 문을 연 신식 대장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장간을 찾아왔는데 제가 상상한 대장간이랑은 좀 달라요. 네, 이거 대장간 맞죠? 예, 맞죠. 아, 많은 분들이 그 초가집을 상상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네. 예, 저는 그거를 좀 탈피해보고자 예, 약간은 현대식으로 꾸몄습니다. 그 전에는 예전 그 작업장이 있었는데요. 군에서 농촌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간을 꾸몄는데요. 그 체험객들이 오셔서 그 손수 참여용으로 직접 불에 달궈서 쇠를 두드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어요. 아, 체험장이고요. 예, 체험장입니다. 네. 쇠를 달고 각종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 유동열 씨는 이곳으로 오기 전 보훈 읍내에서 자신의 대장간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야장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엔 충북 무형문화재 제13호 야장 서령설 선생이 전수 조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장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많이들 생소해하시는데요. 야장이란 말 그대로 대장장의 옛말이에요. 예, 대장간은 우리 생활 도구를 만들던 곳이잖아요. 그 대장간의 우두머리를 야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21세기 신식 대장간에선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유동열 야장의 사무실 겸 전시 공간에선 우선 익숙한 농기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철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뭐 농경시대 때는 농기구가 필요했을 테고 또 이제 한옥이나 뭐 그런 거 지을 때 뭐 문고리 뭐 다양한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에 올 때는 낫호미만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낫호미 같은 게 가까운 철물점에도 파니까 그냥 손쉽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매하러 많이 오세요? 네, 많이들 오시고요. 일단 대장간 그 물건은 튼튼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옛날 그 향수도 있으셨고요. 오시면 많이들 구매해봐야죠. 쉬이 만들어지는 공산품보다 수그럽지만 튼튼한 대장간의 물건들. 특히 유동열 야장은 요즘 한옥 건축에 사용되는 쇠붙이들을 옛방식 그대로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투박한 듯 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보니까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쇠를 두드려서 만든 것들이 맞죠? 예,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두드려서 이런 무늬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 멋을 걸 때 그냥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밑종 요소를 조금 감해서 만든 겁니다. 무엇을 걸 때. 이건 거리고 이거는 뭘까요? 화살촉 같기도 하고 도무지 용도를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곡식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곡식이요? 네. 더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저 맷돌이 회전을 하잖아요. 그 일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맷돌 중쇠 함수입니다. 저한테 정말 낯선 물건이네요. 여기 오셨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쇠로 된 소품들. 그야말로 야장의 기술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들입니다. 이것은 그 디자인 컨셉은 가녀린 성과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모양 연꽃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연꽃이네요.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농기구를 만드실 때는 예전보다 쭉 내려오던 거니까 그렇다 싶은데 이렇게 디자인이 가미된 작품을 만드실 때는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죠. 일단 미적으로 이뻐야 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맥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 책을 많이 보면서 스케치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무쇠가 어떻게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곳이 바로 야장의 작업실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널찍한 공간엔 조금은 현대적인 기구들이 가득합니다. 작업장이 정말 넓은데요? 네. 대장간이 원래 이렇게 큰가요? 아니요. 예전 대장간을 보게 되면 7, 8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이곳은 작업도 하지만 이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예전 방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야장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불을 지피는 일. 불을 지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이죠. 이렇게 화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작업을 풀무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기계화된 송풍기를 이용하기도 한다네요. 야, 이 풀무질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쉽지 않죠.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우리 옛날 대장간에 보면 풀무꾼이라는 직업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은 하루 종일 풀무질만 하세요. 근데 그분이 온도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때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 과정들이 거품이 됩니다. 풀무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군요. 예, 온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뜨거운 화로 앞에서 계속되는 작업. 이제 주조 단계로 넘어갑니다. 잘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옮겨 매질, 즉 낭치질을 시작하는데요. 언뜻 보면 마구 두드리는 것 같아도 순서와 리듬, 강도를 조절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흘리는 야장의 매질 소리를 따라 밋밋한 쇠막대기가 금방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지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점 없는데요. 저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큰 힘든 점은 없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작업하다가 다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좀 힘들어요. 어떻게 어디 다치셨어요?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인데. 아, 네네. 네, 불도 불이지만 네. 쇠가 강대 강에 만나면 파편듯이 그 팍 튀거든요. 나름 조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에는 더운 날씨 탓에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여름은 괜찮은데요. 추울 때가 더 고생이에요. 왜요? 쇠가 차잖아요. 겨울에 쇠를 만지면요. 쇠가 엄청 차가워요. 제가 또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천직이시네요. 네. 어린 시절부터 삼촌이 운영하던 대장간이 놀이터였다는 유동열 야장. 쇠가 이유도 모르게 좋았다고 말하는 천생 대장간이는 자연스레 대장간을 이어받게 됐다는데요. 그의 정교하고 힘찬 손놀림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게 대문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돌접이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금방 만들어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야장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작품들. 그야말로 쇠를 다루는 마술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과정인 당금질이죠. 당금질. 예, 그 아무리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도요, 당금질을 잘못하게 되면 쓸모가 없게 돼요. 쇠의 성질을 바꿔서 사용하시는데 쉽게 안 무뎌지게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바꿔주는 과정이죠. 제일 중요한 과정일 법하네요. 예, 그 대장장이 그 세계에서는 그 히든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기술을 당금질을 잘하게 됩니다. 야장의 혼을 담은 두드림과 담금질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쇠. 고된 대장간의 전통을 잇는다는 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켜나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한옥에 쓰이는 문고리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는 쇠 막대기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되었어요. 예,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으로 대장쟁이 선생님이 손수 두드리고 흙물을 이용해서 단접 과정을 거친 문고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현대적으로 기계로 마른 냉이거든요. 확연히 차이가 틀리죠. 네, 좀 네. 다른데요. 작업 공정도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정말 신기해요. 자, 그럼 야장의 작업실을 찾았으니 직접 체험을 해봐야겠죠. 오늘 하루 일일 야장이 되어볼까요? 박지은 리포터의 도전 과제는 열쇠고리 만들기. 불에 달근 쇠를 두드려 구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과 동시에 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의 문양을 찍어볼 건데요. 올해는 돼지의 해니까 돼지를 찍어보겠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조각에 귀여운 돼지 문양을 새기고 풀빛. 물에 담가 충분히 식힌 다음 작두로 과감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야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날카로운 부분을 잘 다듬어 쓱싹쓱싹 광을 내면 멋진 열쇠고리가 탄생하는 것이죠. 네, 제가 만든 열쇠고리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모양은 삐뚤빼뚤한데요. 그게 멋입니다. 아, 네, 애착이 가요. 나만의 예, 것. 네. 세상에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오면은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적은 인원은 당일날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많은 인원이 그 오실 때는 꼭 예약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요거 외에 집에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 있죠? 칼이 잘 안 들으실 때 칼을 소재해서 오시면 칼갈기 체험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동열 야장은 전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장간의 문화를 알리는 데도 열심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장간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작업 공간 역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대장간 옆에 있는 보은 농경문화관에서는 우리의 옛 농경문화와 쇠의 쓰임새까지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나들이로 보은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 볼 만하죠. 대장간 기능이나 그 문화도 잊혀져가는 우리 소중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해보면서 대장간 문화에 대해서 알고 가고 또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해도 전통 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두드림과 담금질을 통해 단련되는 쇠처럼 야장의 땀방울 역시 값진 결실을 맺길 응원합니다.